자, 이번 시간에 2강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우편 서비스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서는요. 우편 서비스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특수축 우편 서비스로 해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옳지 않습니다. 교재 내용에 따르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수 취급 우편 서비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요, 특수 취급, 그다음에 부가 취급, 얘를 갖다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합니다,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특수 취급이다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특수하게 취급하고 있는 개별적인 서비스를 갖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학습했던 뭐, 보험 통상, 보험 소포, 준등기, 아니면 내용 증명, 배달 증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수 취급 우편 서비스의 그 하나의 예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으면 이제 여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해서 정리하셔도 충분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해서 구분된다라는 걸 일단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분되는 기준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상 우편물과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이다라고 했을 때 각각 기준된 중량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2kg이다. 반면에 여기는 20kg이다라고 했었고, 여기에 주의하실 것은 미만, 그 다음에 여기서 미만이니까 그 상대되는 것은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게 타당하냐라고 한다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중량 기준점을 삼아서 이하하고 초과로 해서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재에서 어떤 기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가 이제 숫자로 해서 표시가 될 텐데 그 숫자의 앞과 뒤를 갖다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미만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하라고 했어요. 이하. 이게 보편적. 반면에 초과라고 한다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2번도 옳지 않고요. 세 번째 보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우편물 방문 접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분류상 선택적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 요금 표시 인용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것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배달 기한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 등기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D 플러스 3이라고 했었죠? 근데 등기를 제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등기 포함해서 이러한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배달 기한이다라고 한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소포의 경우에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맞죠? 그다음에 등기 소포다라고 한다면 접수한 다음 날인데 주의하실 것은 제주 선표는 D 플러스 3, D는 우편물에 대한 접수한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선지를 갖다가 살펴보셨을 때 전반부 앞과 후반부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서 서술되는 게 맞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에서 교재와 다른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부분은 틀린데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둘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특히 어떤 걸더 우리가 소목적상 더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런 것들입니다. 앞에서는 맞는 듯한데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3번도 원래 등기소포의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다음 날이 맞아요. 그런데 제주 선편 관련했을 때는 D 플러스 2라고 했었고, D는 여기서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당일 특급 접수한 당일에 18시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8시가 아니라 20시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거 뭐냐라고 하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일반 수표의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달 기한 관련해 가지고 내용 갖다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겁니다. 제주 선편 관련했을 때 D 플러스 1이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D는 우편물 갖다가 접수한 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가 D 플러스 3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주 선편 관련해서 D 플러스 2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타당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요? 2일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주 선편 관련했을 때 D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풀어서 문제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타당하겠느냐라는 건데요. 배달 기한 관련해가지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얘기가 D 플러스 3을 갖다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D가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D가 언제나 우편물을 접수한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 완료일로 해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배달 완료일. 어느 경우가 그러냐라고 하면 자, 인터넷 우체국에서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가 있어요. 대충 쓸게요. 네,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신청을 언제부터 하느냐라고 하면 D 플러스 2가 되는데 요 D가 배달 완료일이에요. 배달 완료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D가 우편물 갖다 접수한 날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D가 배달 완료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시다가 저 뒤쪽에 가면은 아주 생소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특급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서비스 관련된 수수료 언급이 잠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접수 2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금은 4,500원이에요. 그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J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J는 뭐냐라고 하면 접수 그 날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편물을 접수한 날이 여기서는 D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접수 2일 할 때 이게 J로 표시가 돼요. J로.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배달 기한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배달 기한은 우정사 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누가요? 그 주체가 우정사 본부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우정사 본부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교재상 내용에 따르면 특별히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 뒤에 우편 법령에서는 조금 그 우리가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했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우편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요. 우편법 시행 규칙에 제 13조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167페이지에
도서 산간 오지 등의 우편물의 송달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1항과 2항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 1항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이때 우정사업 본부장은 하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편물에 대한 송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2항에는 우리 교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혹시 만약에 뒤에 나와 있는 우편법 시행 규칙과 연결을 해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자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에서 우정사 본부장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관련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정하고 공고한다라는 것은 관할지방 우정청장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는 교재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교재 본문과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법령 사이에서 뭔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업 목적상 내용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따르라? 예, 교재 본문 내용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판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요.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의 선정 기준으로 접수 우편물 기준은 접수한 그날의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달기한 계산하여 여기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곳은 각각 필요 일수를 배달기한에 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건데 우정사 본부장이 아니라 관할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죠.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배달기한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그나마 쉬운 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뭐뭐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거는 이제 내용 보다가 아 이거 틀렸다라고 해서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얘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서 뭐가 틀렸고 그 다음에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얘보다 얘가 더 높아요. 그러면 정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 뭐냐라고 하면 지금 같은 문제 스타일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우리가 단 하나만 몰라도 숫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게리직 관련했을 때 우금에 대한 출제 문제 중에서 이런 형태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몇 개냐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갖다가 짝지어서 뭐 가다, 가나, 가라, 뭐 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몇 번이냐, 옳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대비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가급적 교재 본문 안에 있는 내용 갖다가 거의 완벽하게 봐야 돼요. 예, 그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장 딱 갔는데 이 중에서 아 아리까리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하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점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4번에 보시면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로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는 관보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이 그렇습니다. 4번에 보시면 주 3회 발행하는 일간신문은 다음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일간신문 중에서 주 몇 회 발행하느냐 5회입니다. 5회. 4번에 보시면 운송 곤란 지역의 배달기한 계산 방법은 다른 지방 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필요 일수를 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본에 보시면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의 선정은 접수매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옳은 설명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게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나번이 있다라는 거죠. 나번.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맞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우편물이지만 원래 일반 우편물은 D+3으로 해서 배달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떤 정보의 속성을 갖다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상에 있어서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관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주 3회, 그 다음에 5회 발행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배달 기한에 있어서 적용의 예외로 소개되는 게 관보하고 일간신문 중에서 주 5회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그때의 일간신문에서는 주 3회와 5회 발행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좀 내용 갖다가 파악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개념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의 통상 우편물은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통화, 송금 통지서 제외라고 했는데 아니죠. 포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소형 포장 우편물을 갖다가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서신의 범위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서신의 범주 안에 얘네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신, 제외 대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신의 제외 대상은 어디에 들어갔냐라는 건데 바로 밑에 의사 전달물 관련된 내용 보시면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 우편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신 제외 대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관련했을 때 내용이에요. 걔네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포함하는 거죠. 걔네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사 전달물이라는 것은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그다음에 서신의 제외 대상이 있는 것들 포함해 가지고 반영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통상 우편물에 속하는 통화란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화폐, 은행권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4번이 될 텐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설에 이게 각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번 발송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 관련하여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튀어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행하여 이렇게 하는 우편엽서와 사제엽서 제조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이런 것들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않냐고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예요? 우정사업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성상 봉함하지 않냐고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제엽서가 있고 전자우편물 관련했을 때 그림엽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들은 특성상 봉함하지 않냐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우편요금에 납부 표시하여 발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이 이게 이제 교재상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 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거 뭐냐라고 하면
여기 3번이라는 거죠. 3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주체가 누구냐? 우정사 본부장이 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2번의 내용 보시면 우정사 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사제엽서 제조효과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및 전자우편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체가 우정사 본부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발송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3번 관련했을 때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교재상으로는 분명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저 뒤에 우편법 관련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법령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152페이지를 살펴보시면 152페이지 거기서 우편법 시행령 제6조가 나와 있어요.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이다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편물의 외부에 발송인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우편요금의 납부 표시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만이를 갖다 살펴보시면 여기에 등기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이라고 했죠. 그때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다 염두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재 본문과 그 다음에 우편법 관련했을 때 법령에 있어서 내용상의 일치가 안 된다.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까지 고려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순수하게 본문 위주로 해서 내용 갖다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으로 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7번 문제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봉합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2g에서 최대 50g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가 3g으로 되어 있죠. 3g. 봉합 우편물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편 엽서 관련했을 때는 또 다르죠. 최소 2g에서 최대 5g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봉합 우편물의 무게라고 했었으니까요. 단서를 갖다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세로 최대 140mm, 가로 최대 235mm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로고 이게 가로다라고 했을 때 이건 90에서 13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140에 235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거 어떻게 외우는지 말씀드렸죠. 1, 2, 3, 4, 5,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140을 지우고 나머지가 235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가로 관련했을 때 최대가 235mm. 그 다음에 세로는 130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수취인의 우편번호 여백 규격은 상하 좌우로 해서 5mm 이상의 여백을 두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4mm 이상입니다. 네 번째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으로 앞면 오른쪽 끝에서 140mm,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면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40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17m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편번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편번호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끝에서 이렇게 이 사이가 20m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 만약에 뒷면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뒤집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왼쪽 끝에서 140mm. 그 다음에 밑면 여기서는 17mm.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우편번호는 뒷면에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내용을 연결해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4번이라는 거죠. 4번. 자, 이번에 여덟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 수취인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타당한 내용이죠. 예.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기재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거나 가려짐이 있거나 겹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신속하고 원활한 이러한 우편물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봉합할 때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을 사용할 수 없고 풀 접착제를 갖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먼저 보시면 특정 부분에 튀어나온 눌러찍기, 도다내기, 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되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한 우편번호 숫자를 갖다가 기입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첫 번째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칸부터 채워놓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다섯 자리잖아요. 다섯 자리. 근데 이렇게 여섯 자리 봉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부터 채워넣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것만 공란으로 해서 둔다라는 거죠. 마지막 칸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해서 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 9번 문제를 보시면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교재를 살펴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여기 우편 번호에 관한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우고 여기 나온 것처럼 외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사항으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글을 갖다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우편번호를 갖다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 우편물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규격 외. 왜냐하면 지금 교재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표에서 제시된 내용들은요. 전부 다 이걸 만약에 위반한다라고 한다면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에 위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규격 외 취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규격 외 요금을 갖다가 징수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편번호 기재하지 않으면 얘가 통상 우편물 규격 외로 해서 취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다섯 개의 칸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재질은 종이 외 다른 소재를 갖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 봉투에서의 그 창문은 다른 걸로 해서 그러니까 투명한 걸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종이가 아니라 비닐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한다라고 해서 접착식 우편물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될 텐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창문 봉투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한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명한 비닐로 해서 이걸 만듭니다. 10번 문제 보십시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에 관하여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여기서 형식은 직사각형 형태고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식. 근데 지금 설명하는 게 우편엽서에서는 형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봉함하는 그와 관련했을 때 표에서 설명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모양이라고 하긴 하죠. 모양.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0mm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 무게는 최소 4g에서 최대 5g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우편엽서 관련했을 때 무게는 최소
2g, 그 다음에 최대 5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때 최소 중량이 달라집니다. 4g으로. 근데 보시면 세로 크기는 맞는데 가로 크기는 153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약간 특이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억하시려고 그러면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153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요 규격을 갖다가 이제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 물질 사용이 불가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종이, 수입 인자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와 점자 기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2번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가로 크기가 153mm를 갖다 넘는다라고 하면 최소 중량이 4g으로 해서 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의 권장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어요. 1번에서 우편 접수의 경우에 평판으로 해서 인쇄를 합니다. 다만 관제 업소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게 사제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질은 70g 제곱미터당 이게 이상이고요. 불투명도가 75% 이상, 창봉투의 창문은 불투명도가 20%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봉투 뒷면 우편 엽서 기재란 띠종의 앞면에 이게 뒷부분의 2분의 1과 앞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갖다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면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윗부분의 2분의 1과 그 다음에 뒷면 전체에 대해서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갖다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보시면 색상은 70% 미만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나온 것처럼 사제업소는 여기서 예외를 한다. 그리고 띠종의 앞면의 윗부분의 2분의 1과 뒷면 전체에 허락된 공간에만 이런 사항을 표시할 수 있고요. 색상 관련했을 때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냥 풀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와 관련했을 때 기출된 문제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금방 파악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를 갖다가 좀 아주 어렵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기본 이론을 갖다 충실히 듣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디에 더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기본 이론 쪽에 더 많은 시간 갖다가 배분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걔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그냥 교재를 반복하면서 암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잠깐 다시 참고를 하는 게 시간을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 12번 문제 보시면 전기의 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의 요건으로 옳은 내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가번에 보시면 신문 형태의 전기의 간행물용 띠종의 크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냐라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내용이 이제 세로 70mm 이상, 가로는 최소 90에서 최대 235mm 요 내용으로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형태의 전기의 간행물용 띠종의 크기다라고 했는데 요때는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로 해서 돼 있어요. 자, 이번에 나번에 보시면 신문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 우편번호는 앞면 기재하는 게 타당한 거냐? 아니다. 뒷면 기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보시면 신문 형태가 아닌 전기 간행물의 크기가 A4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한다.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지금 제시된 가나 다라 중에서 이게 옳은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다가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1번 한 개가 되겠습니다. 한 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뭐 각종 규격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지금 그 최종 학습을 하실 때 마무리 차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문제풀이 과정 조금 끝나고 시험까지 약간 텀이 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최종 이 내용을 갖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상 우편물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를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보시면 우편 엽서 규격 요건 중에서 형식을 위반한 경우에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직사각형 이게 아니라 동그라미 아니면 뭐 마름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규격 외 취급입니다. 세 번째, 사지한 우편 엽서는 우정사 본부에서 정한 우편 엽서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사지한 우편 엽서로 중량이 50g까지 규격 외 엽서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우편 엽서 관련했을 때 최대 5g까지잖아요. 그런데 50g까지라고 한다면 중량 그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규격의 엽서로 해서 하는데 이때 규격봉투 5g 초과 25g까지 요금을 적용하느냐? 아닙니다. 이때 25g 초과 그 다음에 50g까지로 해가지고 요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내놓았다가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14번 문제 우편물의 외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국가 기초 구역 체계 우편번호는 앞 두 자리 시, 군, 구를 갖다가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두 자리가 있잖아요. 두 자리. 이건 특별시, 광역시, 도를 갖다 뜻하는 거고요. 요게 세 자리가 되면 시, 군, 구까지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 두 번째, 집회 코드는 총 8자리로 도착 집중구 2자리, 배달국 2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모두 이게 9자리로 구성되어 있죠. 도착 집중구 2자리와 배달국 3자리, 그 다음에 집배팀, 집배구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02, 0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얘기하는 게 지금 도착 집중구를 뜻하는 거고요. 배달구, 그 다음에 집배팀, 집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착 집중국 해서 두 자리, 이게 112 배달구 광화문으로 치고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두 자리로 해서 전체가 9자리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통상 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 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 요 내용 맞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번호는 국가 기초구역 도입에 따라서 인위적인 경계로 해서 구역을 갖다 설정했나요? 아닙니다. 이거 지형지물로 해가지고 구역을 갖다 설정을 해서 5자리 국가 기초구역번호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한다면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죠. 3번. 이렇게 내용 갖다가 정리하시고요. 15번에 보시면 우편물의 외부 표시 기재 금지 사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15번 같은 문제는 그냥 쉬어가는 타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에는 뭔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뭐해서 문제로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고요. 내용 보시면은 우리가 굳이 암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시면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거 여기다가 우편 요금 표시 인용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개인정보보호법 0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그 밖에 우편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까지 안 되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금지사항으로 해서 설명된 거 몇 개냐라고 하면 4개다라는 거죠. 전체 다. 자, 이번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 우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우체국 택배는 방문 서비스의 브랜드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우체국에서 택배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소포가 되겠습니다. 우체국 소포 KPS는 방문 서비스의 브랜드명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KPS라고 돼 있는 거는 어떤 거의 약자냐? Korea Parcel Service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백지 노트 등 의사 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통상 우편물로 해서 취급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요거는 소포 우편물로 해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있으며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 인사 메모 등을 함께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은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된 요게 틀렸다라는 거죠. 소포 우편물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서신을 갖다 넣을 수 있느냐? 못 넣습니다. 서신 동봉을 갖다가 금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우편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국내 우편에 있어서 소포 우편물에서는 지금 서신 동봉을 갖다 금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금지한다. 반면에 국제 우편이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서는 국제 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 이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소형 포장물이 있습니다. 소형 포장물. 스몰 패킷 관련해 가지고 내용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의 통신문을 갖다가 함께 넣어서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 예, 요건 이제 동봉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동봉 가능. 자, 이거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국내 우편에 있어서 소포 우편물에는 서신에 대한 동봉이 금지되어 있지만 국제 우편에 있어서 소형 포장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건을 갖다가 붙인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등은 동봉이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포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소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서신의 동봉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은 해요. 실제는. 그렇지만 교재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진 않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요 정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해서 나누고요. 소형 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로 해서 구분하여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편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하니까 느낌상 마치 소포처럼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통상 우편물로 해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언제 또 출제됐느냐라고 하면 예전에 국제 우편이 있잖아요. 거기서 엠백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이거 있잖아요. 예. 얘가 분류상 어디에 들어가냐면 통상 우편물로 들어가요. 이것도 예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느낌상 뭔가 자루라는 개념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아, 얘는 통상이 아니라 소포우편물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관련했을 때 얘가 분류상 통상 우편물에 들어간다라는 거 꼭 확인을 같이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소형 포장물은 통상 우편물로 해서 구분해가지고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관련했을 때 옳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이번에 17번에 보시면 소포 우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거. 1번에서 우편물의 접수 검사에서 폭발물, 인화물질, 마약류 등의 우편 금지 물품 포함 여부를 갖다가 문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두 번째, 접수 검사 시 내용품에 대해서 발송인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구성했느냐라는 건데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거절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뭐뭐 할 수 있는 것이냐 하여야 하는 것이냐를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재 나온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내용품의 성질, 모양, 중량 등에 따라서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질긴 종이 등으로 해서 튼튼하게 포장하였는지를 갖다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접수 검사 시 내용품이 다른 우편물에 훼손을 시키거나 침습, 이게 물에 젖는 거죠. 초래할 가능성 여부를 갖다 문의한다라고 되는데 맞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2번. 자, 이런 경우에서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개피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합니다. 발송인이 개피를 갖다가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사실은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 앞에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얘를 갖다 좀 합축적으로 해가지고 표현해 놨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고 할 수 있다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에 보시면 등기소포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라고 되어 있죠. 우편물 관련했을 때 운송수단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섬지역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 배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항공기를 갖다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달 지역 관련했을 때도 보시면 지금 현재 배달 지역, 즉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일로 가거나 요로 간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배달 지역에 따라서 금액적인 차이를 갖다가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섬 지역 제주도다라고 한다면 배달 지역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했을 때 요금이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그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배달 지역 관련했을 때는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대전, 서울에서 광주, 부산 했을 때 동일한 여기에 중량과 그 다음에 부피다라고 한다면 요금은 다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같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제주도 섬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배달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금액적인 측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교재에서 설명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제시된 가나 다라가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걸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섬이 아닌 요런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배달 지역에 따라서 요금을 갖다 차등 부과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주도까지 고려했을 때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까지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등기소포 요금 징수에는 우편물의 운송수단, 배달 지역, 중량, 부피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교재대로 정리를 하시죠. 자, 이번에 19번에 보시면 소포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 등기소포는 증납 또는 후납을 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착불소포는 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 요금을 갖다가 수납하여 세입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합니다. 그와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됐고요. 세 번째, 등기소포 요금 납부는 우표로도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우표를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편물 표면에 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표로 해서 납부하는 방식, 우표를 갖다가 첩부하는 방식 전부가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소포와 일반소포 관련했을 때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등기소포는 이걸로 해서 내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다 가능해요. 다.
근데 일반 수포 관련했을 때는 거기에 첩부만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죠. 납부는 없고요. 우표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소포 등기번호의 표시는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등기번호, 접수금명, 중량민, 요금을 표시한 소포 운송장을 우편물 표면 오른쪽 하단에 부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와 관련했을 때 오른쪽이면 이쪽이잖아요.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는 건 아니고 왼쪽 하단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부착한다라는 거 봐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오른쪽, 왼쪽 이거에 대한 구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제가 그 예상 문제집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서 교재를 갖다가 살펴봐 주시고요. 20번에 보시면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의 차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요금 납부 관련해서 등기 소포는 첩부와 납부가 다 가능한데 일반 소포는 첩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소포는 우표로 해서 납부하는 게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수목적상. 그 다음에 등기 소포는 분실 훼손 지연 배달 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 소포는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은 기록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타당한 것이고 세 번째 등기 소포는 부가 취급 서비스 취급이 가능하나 일반 소포는 취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왜냐? 부가 취급 역시 등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네 번째 등기 소포는 발송 시 반송 수수료 갖다 징수하고요. 일반 소포는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등기 소포 취급 수수료를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옳지 않죠. 왜냐하면 비록 등기 소포에 대한 반송 시 반송 수수료를 갖다 징수하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등기통상 네, 취급 수수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소포가 반송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등기통상 취급 수수료가 징수가 되는 겁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호목적상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등기 소포 취급 수수료라는 것은 있느냐? 아니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등기 소포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 별도의 등기 소포 취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서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등기 소포 반송을 할 때 반송 수수료를 갖다가 등기 통상 취급 수수료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얘를 씁니까?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등기 소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걔가 그냥 일반 소포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취급 수수료가 별도로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 통상으로 해서 보낸다라고 한다면 일반 통상 우편물에 대한 그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취급 수수료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쳐져 가지고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 소포 관련했을 때 취급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얘를 갖다가 대체할 만한 애를 갖다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등기 통상 취급 수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어찌됐든 얘는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별도로 이렇게 뭔가 골라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21번 방문 접수 소포와 관련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에서 우체국 소포는 소포품을 방문 접수의 브랜드로 업무 표장이며 그 다음에 영문 표기는 KDS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KPS 코리아 파슬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P입니다. P. 그 다음에 방문 접수 지역은 4급 또는 5급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시내 배달구이고 그 외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방문 접수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관할 우체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소포 중에서 발송인과 우편 관서 간의 우편물 발송에 관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하는 소포품을 뭐라고 해요? 계약 소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소포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 뭐냐라고 하면 주로 이제 명절 때
거래처에 선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 우체국 소포의 경우에 있어서 요금 수취인 부담, 요금 착불은 불가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3번입니다. 3번. 3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계약 소포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KPS라고 해서 표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외 관할 우체국장이 방문 접수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고요. 요금에 대한 수취 부담, 착불 이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에 보시면 계약 소포의 계약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의 평균 요금이란 계약 요금 중에서 규격 물량 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로 해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평균 요금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평균 요금의 발송 물량은 월 평균 1,000통 이상의 연간 계약자 하나에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만통이 되는 거죠. 만통. 세 번째 초소형 특정 요금은 초소형 계약 소포에 대하여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 및 평균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우체국장의 승인으로 적용하는 요금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우체국장이 아니라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초소형 특정 요금은 월 평균 만통 이상 발송 업체 중에서 초소형 물량이 90%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도 문제를 갖다 계속적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 평균에서 만통이 아니라 1,000통, 그 다음에 90%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월 평균 만통 이상 한 다음에 이게 뭐 8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제일 응용이나 변환하는 게 수월합니다. 자,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1번에서는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2번에 평균 요금의 발송 물량 관련했을 때 월 평균 만통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소형 특정 요금 관련했을 때 누가요?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으로 해서 적용하는 요금이다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본부장이라는 것은 우정사업 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3번에 계약 소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 일반 계약은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 23번 문제를 보시면은 위에 계약 소포의 연간 계약에 관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간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한 겁니다. 삭제를 해서 계약 소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요. 일반 계약은 개인 또는 업체가 월 평균 300통 이상, 300통 이상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계약 소포 발송을 위해 우편관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연합체 발송 계약은 상가나 시장 또는 농장 등을 중심으로 유사 사업을 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법인, 임의단체 회원들이 한 개 이상의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 장소에서 집하여 계약 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라고 되는데 이게 한 개 이상이 아니라 하나의 한 개의 우편관서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다수지 발송 계약은 계약자가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요.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 소포를 이용 발송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다수지 발송 계약 관련했을 때는 주계약 우체국을 갖다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우편관서에서는 별도 계약 없이 이용과 발송을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보시면 집합 발송이 있죠.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사전 계약에 따라 계약 수포를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일관하여 계약 수포로 발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2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개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한 개의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 장소에 집합하여 계약 수포를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 한 개 이상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24번 문제를 보시면 계약 소포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한시적 발송 계약은 각종 행사 등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계약 소포를 발송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3개월 이내에 한시적. 두 번째 보시면 맞교환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설명을 갖다가 보시면 수취인에게 정상적으로 배달한 우편물을 수취인 또는 발송인의 요구로 재접수하여 발송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반품 우편물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품 우편물이란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송이죠. 반송. 이거는 이제 반송 우편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2번은 반품 우편물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초소형 소포는 중량이 1kg 이하이고 크기가 60cm 이하인 계약 소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cm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정답은 뭐예요?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내용 정리한 거 보시면은 반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품. 그 다음에 맞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는. 반송이 있죠. 반송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배달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다시 되돌려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맞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교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 그러니까 수취인의 교환 요청에 따라서 발송인이 접수한 새로운 물품 배달 시 물건 내어주고 예로부터 다시 물건 회수해서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 우편물이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고 그 다음에 니한테서 받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 원래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약간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맞교환, 내가 주고 그 다음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된 우편물을 맞교환 우편물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반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일단 정상적으로 배달을 했는데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접수해서 발송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샀다라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체격에 비해서 너무 크다,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보내잖아요. 그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품 우편물 관련해서 핵심적인 단어는 정상적으로 배달이 됐는데 요구로 재접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핵심적인 단어랑 연결해서 봐주시면 조금 우리가 내용 갖다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데 수월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25번에 보시면 소포 우편물 접수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서 파손, 변절에 취약한 물품은 내부의 완충재, 테이프를 갖다 이용해서 재포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기표지가 탈락할 우려가 있는 우편물은 보완하여 발송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요. 세 번째 보시면 우편물류 통합 시스템에 관련 접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분실 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내용품에 적합하게 포장된 소포 우편물은 되도록 포장끈의 사용을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걸 권장하진 않죠. 왜냐하면 소포 구분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포를 갖다 딱 넣었을 때 이 끈으로 인해서 운행에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걸 갖다가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억제합니다. 억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한 내용은 포장용 끈의 사용을 갖다가 억제한다라는 거 봐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문제로 만든 것들은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얘네들 갖다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상 이런 모습을 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이 중에서 이제 예상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주로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된 것들이에요. 요게 주로 이제 문제풀이에서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 교재는 그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메꿔야 되느냐라는 건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그 핵심 체크 OX가 있어요. 네, 거기 내용 보시면은 거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도록 구성을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내용 갖다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핵심체크 OX 이걸 갖다가 병행하시게 되면은 교재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빈틈이 거의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관련했을 때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3장과 4장의 일부에 대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